두통이의 마음. 어느 마을에 두통이라는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두통이는 아주 성질이 사납고 나쁜 어린이였어요. 도둑질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나쁜 짓을 너무 잘하는 어린이였어요. 짠! 내 이름은 두통이. 너는 이 동네에서 제일 거는 짱이야. 주먹짱이야. 누구든지 나한테 까불면 머리털 다 뽑아버려. 누구든지 나한테 까불면 콧구멍 쑤셔. 누구든지 나한테 덤비면 똥꼬 쑤셔. 그런데 말이야, 요새 와가지고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날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아, 교회 가서 저기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러고 있어.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빠한테 사갔는데 자식들을 혼내줘야 돼. 옳지, 좋은 수가 있지. 맞아, 여기다가 구덩이를 파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가 구덩이에 팍 빠지게 해야지. 맞아, 어, 마침 여기 삽이 있구나. 어. 이 삽으로 구덩이를 파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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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덩이에 빠지게 해야지. 아, 됐어 됐어. 애들이 이제 교회에서 나온다. 어, 나온다. 어. 야, 여기 숨 있자 숨 있자. 두통이는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아이들을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아이들은 교회가 끝나자 집으로 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었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날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나 교회 갔다 오는 거지. 너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22번. 근데 교회를 왜 가?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데. 예수님 믿으면은 너 죽은 다음에 너 어디 가는지 알아? 알아. 어디 가? 공동묘지. 아니야,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단 말이야. 지옥 가면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 목욕탕이야? 목욕탕이 뭐가 뜨거워? 더 뜨거워. 찜질방이야? 아우, 찜질방보다 더 뜨거워. 그러면 사우나탕이야? 아우 참, 그런 게 아니야.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냐면 사람이 지옥 들어가면은 영원히 죽을 수도 없고 거기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피자도 없어? 아우, 콜라도 없어? 아유, 그런 건 없어. 그래, 그냥 죽어서 영원토록 지옥가서 어떻게 이러니 예수님만 믿으면
다 뻥이야. 진짜야? 거짓말이야. 진짜란 말이야? 너 정말 까불래? 야. 웬일이야? 야, 야. 아니 저렇게 말 들어 안 들어? 아니 그 말이 돼요? 어린이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네. 사람이 죽은 걸로 끝나는 거지 뭐가 지옥이 있어? 똥는 지옥가? 없어. 있어. 없어. 바보야. 짜증 나잖아. 니나. 너 방망이. 짜증 나잖아. 나도 짜증 나잖아. 저 선생님이다. 오, 선생님. 선생님이 더 봤다. 선생님이. 카메라 있어. 대빵 무섭다. 카메라에 물티기니 없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자꾸만 못 살게 보는 거야? 밑에 있는 애가. 밑에 있는 애. 아니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 아니 오늘도 여기 구덩이를 파놨잖아. 박명수가. 지난번에도 여기다 구덩이를 파놓고 똥을 싸놔가지고 애들이 신발에 똥이 묻어가지고. 똥 냄새가 충만했어.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나쁜 짓만 하는 거지? 어? 두통인가 깡통인가? 이 두통이 같은 녀석을 내가 혼내줘야 할 텐데 여러분 두통이 봤어요? 예. 아니 두통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어. 아니, 어디 있어요? 저기 밑에. 저기 왼쪽 왼쪽 밑에 있어요? 밑에 밑에 왼쪽 밑에 당신 밑에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나, 둘, 셋! 없잖아, 없잖아. 위에 있다, 위에. 위에? 들어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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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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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어? 옆에? 뒤에. 어디요? 여기, 왜? 뒤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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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아니, 안 보이는데. 밑에, 밑에! 계속 그러고 있어. 아, 잡았다, 잡았어, 이놈아. 나와, 나와. 왜 이래요? 나와, 이 녀석아. 왜 그래요? 도대체. 넌 왜 이렇게 많이 나쁜 짓만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요? 오늘도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 네가 여기다 혼내주려고 구덩이 파는 거지? 안 팠어요? 나 안 팠어요? 어린이 여러분 얘 팠어요 안 팠어요? 팠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때렸어요. 이렇게 막 귀따기 귀싸대기 때렸잖아. 왜 애들을 못 살게 구는 거야? 애들이 나빠요. 뭐가 나빠?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네가 매일 나쁜 짓만 하니까 네 말을 안 듣지.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 너가. 너 매일 저 슈퍼에 가가지고 초콜릿도 훔쳐먹고 껌도 훔쳐먹잖아. 사탕도 훔쳐먹어요. 그렇게 매일 나쁜 거 훔쳐먹고 남의 거 훔쳐먹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애들 때려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너하고 안 놀지. 그래도 애들이 나빠요. 왜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게 뭐가 나빠? 교회는 바보 멍청이가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가 다녀야지. 왜요? 너 바보 멍청이잖아. 그러니까 자 교회 다니자. 싫어요. 안 다녀요. 난 예수님이 싫어요. 왜 싫어요? 왜 싫어? 몰라요. 예수님은 난 싫어요.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가 없구만. 그것은 네 마음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야. 예? 죽여버려. 내 마음속에 무슨 마귀가 있어요? 모기는 있어요. 어젯밤에 모기 물렸어요. 모기가 아니고 마귀야. 마귀가 뭔데요? 마귀가 네 마음속에 있으니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는 마귀를 오늘 쫓아버려줘야 되겠구나. 쳇!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속아요. 자,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자, 두 손을 이렇게 봐. 두 손을 뭐예요? 그래, 고개를 숙여. 그리고 팍! 아저씨! 어머리가 너... 아, 이쪽으로 있자. 자, 두 손 모아.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아, 너무 많이 시켰어. 그렇게. 네. 자, 따라서 해.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무슨 아저씨야? 하나님의 아저씨야? 선생님 아버지는 나한테 아저씨죠. 아니야.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알았어? 알았어, 형님. 좋아. 자, 왜 숙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속에, 선생님 마음 속에, 따라해, 따라해. 알았어요. 선생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 내 마음, 난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저희 마음을 저희 마음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기도드렸어라. 아멘. 아멘. 아멘이 뭐야? 아멘. 아멘. 자, 이제 너희 마음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두통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도 보고 싶지요? 네.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 둘,
두뇌 게임. 하루에 몇 시간? 게임을 좋아해. 하루에 몇 시간? 두뇌 게임. 30분이나 그 정도. 그것도 나의 소나기 있는 거야. 1초. 나는 1초. 게임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0.1초. 0.01초. 조용히 좀 해봐. 아니면요. 게임 마귀. 난 게임이 좋아.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게임. 그리고 매일 컴퓨터만 하는 어린이들, 이런 어린이들은 다 나의 친구들이야. 꺼져, 가라고. 너희 집에 날마다 게임만 하는 인터넷이 있는 한, 게임기가 있는 한,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는 한, 쉬어버려. 나는 너를 떠날 수가 없어. 뭐 저렇게 있어? 아니야. 이번에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시작. 나는 너희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짓말 마귀다. 거짓말? 난 날마다 너희 마음속에 살면서 엄마 아빠에게도 거짓말, 친구들에게도 거짓말, 선생님에게도 거짓말, 날마다 거짓말을 하겠지.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지요? 잘해. 잘하지? 잘해. 됐냐? 잘해. 선의의 거짓말을 잘해. 아주 착한 어린이들이야. 나의 친구야. 난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내가 친구한 적 없네. 조용히 하세요. 나 뱀 아니다.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난 사람이고 좋아. 난 사람이고 놈이야. 싫어. 가. 내가 못 생겼어. 가. 가라고. 두통만 때려. 나 내기 때려. 녀석이.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오지 마. 가. 내려. 가. 가라고. 가. 내려. 녀석이 정말. 이야. 어이. 아. 이러지 말라고. 속에는 이렇게 못된 마귀들이 가득 차 있어. 와샤라이도 어떡하면 좋아. 어린이들은 어떡하면 좋아요. 방법이 없어요. 교회 다녀. 회개. 착한 짓을 하고 교회 다니라고. 교회를 다니라고. 돈을 받아. 어떡하면 좋아. 난 교회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교회가 벌 받을 거야. 그동안에 교회 다닌 애들 너무 많이 때려줘서 교회가 뭐 예수님이 혼내줄 거야. 아니야.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해봐. 내게. 아, 도통아. 선생님. 도대체 왜 우는 거야? 내 마음속에 멋든 마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가르쳐주세요. 그 마귀를 쫓아버려야지. 어떻게 쫓아버려요? 칼로 찌르면 돼요? 칼로 찌르면 네가 죽어. 그러면 총으로 쏘면 돼요? 총으로 쏘면 네가 죽어. 그러면 목 매달아 버리면 돼요? 그래도 네가 죽어. 그럼 마귀를 어떻게 쫓아버려요? 마귀는 오직 한 분만이 쫓아버릴 수 있어. 누군데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누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맞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귀를 다 쫓아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두통이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지?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출생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한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야.
그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다면 두 손을 모아라. 그리고 고개를 숙여라. 따라서 하는 거야. 이제 장난처럼 하면 안 돼. 아까처럼. 여러분들도 따라 해야 돼요. 두 손 모아봐. 그렇지. 고개 숙이고. 따라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못된. 못된. 마귀들을. 마귀들을. 다 쫓아버려 주시고. 다 쫓아버려 주시고. 이제부터.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착한 어린이가. 착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됐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예수님, 나쁜 놈이에요. 날 그동안에 교회 다니는 애들만 때려주고 매일 도둑질만 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게임만 하고 맨날 나쁜 짓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욕만 하고 맨날 나쁜 짓만 했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마귀들을 다 쫓아버려 주세요. 내가 이미 다 쫓아버려 주었다. 예, 정말이에요? 뭐? 정말 없다? 없어, 없어.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므로 마음속에 있는 못된 마귀들을 다 쫓아버려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가 있단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돕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도 그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 와, 신난다. 나도 그럼 이제부터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녀야지. 나도 이제부터 행복한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예수님? 그래, 아주 잘 생각했어요. 우리 여기 온 어린이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 잘 다닐 거죠? 예! 예수님 잘 믿을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천국 가고 싶지요? 예!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언제든지 나만 쫓아와. 예, 예수님만 쫓아가겠어요. 예수님만 따라가겠어요. 예수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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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 이리하여 두통이는 그날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어린이가 되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